7세대 더 뉴 골프. 외관도 제법 많이 바뀌었는데요.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앞모습입니다. 이 라이트를 보시면 좀 공격적으로 바뀌었죠. 그리고 앞부분도 튀어나왔습니다. 전진해서 나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고요. 이 범퍼도 이렇게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요. 그리고 밑에도 이 U자 형식의 아이라인이 들어가 있죠. 전반적으로 좀 세련돼지면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이고요. 7세대 골프는 6세대와 비교해서 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? 옆모습을 보시면요.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높이가 낮아졌다는 겁니다. 옛날엔 세단보다 조금 높은 톨보이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높이가 거의 세단 수준으로 낮아졌고요. 그리고 폭도 넓어졌습니다. 옆에 강한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면서 좀 날렵하고 스포티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.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골프의 달라진 앞과 옆, 그렇다면 뒷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뒷모습도 앞모습과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. 수미상관이라고 하죠. 이 램프를 보시면 약간 쐐기형으로 역시 공격적으로 보입니다. 이 양쪽 눈을 합쳐보면 좀 못된 놈 같아 보인다고나 할까요? 자, 트렁크를 보시면요. 골프는 이렇게 열립니다. 차체가 약간 커지면서 골프의 트렁크, 골프백 안 들어갈 정도로 좁았거든요. 근데 지금도 역시 골프백은 안 들어갑니다. 하지만 조금 더 넓어져서 적재 공간에 여유가 약간 생겼습니다. 더 세련돼지고 더 날렵해진 디자인에 적재 공간까지 넉넉해진 7세대 골프. 그렇다면 이번에는 속을 들여다볼 차례. 이게 소리는 괜찮네. 이게 소리가 좋아. 이거. 자, 실내 전반적인 느낌 어떠세요? 그냥 딱 깔끔하네요. 깔끔하고. 한 특징이에요, 그게. 깔끔하고 뭐 별거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신기하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예. 가장 특징적인 게 이 네. 2차급에는 좀 차고 넘치는 옵션인 네. 오토홀드가 장착돼 있어요. 아, 그렇네. 오토홀드 거의 작은 차에서는 못 본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럼 오토홀드가 장착되면서 이와 동시에 사이드 브레이크도 전동식으로 바뀌었다는 거.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의 정지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 기능. 가속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가 풀리고 언덕에서는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.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. 이 차가? 네. 근데 후방 카메라가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뒤보고 주차하면 되지 뭘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처럼 원래 차를 살 때부터 후방 카메라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. 괜히. 이 옵션에 길들여지면 그렇다는 거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물론 뭐 그렇게 독일에서는 좋은 차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사기에는 뭐 중대형 차를 살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의 그렇죠. 차라는 거예요. 가격 자체가. 그러면은 이런 게 이렇게 한 개라도 빠져있으면 서운하거든요, 괜히. 후방 카메라 바로 하나 장착을 추가를 하셔야겠네요. 그러니까요, 해야 돼요. 후방 카메라도 그렇고 이 모니터가 좀 작아. 너무 작아요. 이 지금 핸드폰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. 최승용 아나운서 가지고 있는 핸드폰. 그렇죠. S4의 G 이거 두 번째 버전 이 비슷해요. 네. 요즘 이거 7인치, 8인치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요. 모니터가 조금. 이거 그냥 휴대전화에 그냥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보면 돼요. 이렇게 그런가요? 있을 정도면은 이거 좀 아쉽네요. 그리고 이게 너무 낮게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운전하면서 약간 살짝 아래를 봐야 된다. 네, 이렇게 해야 돼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야에 한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직물 시트는 좀 낯설어요. 가죽 시트는 왠지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것만 같고. 근데 저번에 폴로에 이어서 지금 폭스바겐도 이게 좀 직물 시트라는 거. 이 직물 시트뿐만 아니라 저번에 제가 폴로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딱 보여드려야 되나요, 이게? 이거 수동으로 이거 조절하는 거군요, 이게? 이거 하다 보면 재밌긴 한데, 이게. 이거. 재밌긴 한데, 요게 조금 좀 간다는 거죠, 요게. 그러게요.